그렇게 난민촌을 헤매다 만난 아이들. 안녕. 너네 여기 살아?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분쟁 중에? 잊혀지지 않는 4개월 전 그날의 기억. 아콧은 부모님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어린 3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이틀 반 동안 난민촌을 향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아콧도 이제 겨우 10살. 이 어린 소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착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어른들도 지치는 난민촌 생활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어? 이거 왜 그래? 얘는 왜 그래? 넌 왜 그래? 이거 왜 그랬어? 막내 아찬도 상처가 깊어 보이는데요. 제대로 된 소독도 못하고 방치된 채 덧나버린 상처. 하지만 아이들이 견디기 힘든 건 팔에 난 상처가 아닙니다. 가난했어도 함께해서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날의 참혹함.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힘겨운 삶을 버텨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아콘 역시 아직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10살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콘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이없어서
포근한 어른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낯선 사람일 저에게 마음을 열고 위로를 구하는 아이의 마른 몸이 안타까워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안아주면 그게 거의 마지막이나 다름없을 것 같은 엄마의 품이. 다들 먹고 살고 하는데 언제 아이를, 남의 가정의 아이를 안아주겠어요. 나? 초대 받았어? 들어가도 돼? 초대를 받고 들어가 본 아이들의 보금자리. 내가 이 집의 대장이네. 이거 깔고 자나 보다. 세간살이라고는 깔개 한 장이 전부인데요. 들어오세요. 아늑해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아이들. 비우면 어떻게? 비우면? 와, 비를 피할 집도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부모도 없는 아이들은 아콘남매뿐이 아닙니다. 이곳에 고아가 8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다른 가정들도 형편은 비슷할 거예요. 닭끝이 이렇게 웃어. 이렇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 바로 개그맨이 되고 싶다. 제 아는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이 한번 웃겨주고 오라고. 그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제가 못 웃겨요. 한 번만 웃기고 싶다는데 저게 제가 그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웃기는 이모티콘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아 그걸 해야겠다. 그거 생각이 나서 그거 하는데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근데 아쿠 씨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늘이 도왔어요. 늦은 오후. 같이 가. 어? 같이 가자. 대장이네. 배가 고픈 아이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아 이거예요? 이거 수수? 바로 인근의 수수밭이었습니다. 이게 추수가 끝나기 전에 밭은 못, 애들이 못 들어와요. 아 그치. 냄비가 없어 풀조차 끓여 먹을 수 없는 아이들. 이거 이렇게 한다면 뭐 하는 거 이거 먹어요? 열매를 수확하고 남은 수수대가 유일한 식량이라는데요. 아이들은 그나마 이 수수대라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씹으면 그냥 즙 정도?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일단 안에 무슨 맛이 들어오니까 잠깐 달래지는 거겠죠. 저것도 이 계절 말고는 이제 없었죠. 네, 이제는 먹을 거 없어요, 정말. 이곳에 온 뒤로 단 하루도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아이들. 고통을 잊기 위해, 살기 위해 오늘도 수수대로 굶주린 속을 달랩니다. 지금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런 수수대는 정말로 씹어봤자 단물 한두 방울 나오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정도인데요.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막을 수 없어도 아이들의 배고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고향을 잃고 떠도는 비극의 땅 남수단.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 삶과 죽음을 걱정하는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